오늘 사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했습니다.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는 취지죠.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이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. 강희영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의결했습니다.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했습니다.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 등 정치인은 모두 빠졌습니다. 몇 달 전만 해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게 언급됐습니다.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?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.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직 지사 역시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지난달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실에서 취합한 사면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됐던 걸로도 파악됩니다. 하지만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전후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.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. 국민 여론을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. 실제 두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각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. 이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20%대로 추락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미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습니다. 정치인 사면 문제는 성탄절과 연말 등 다음 특별 사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JTBC 강현입니다.